네, 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은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최영실 사무관 나와 계십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2014년을 맞아서 다양한 창조경제 사례를 통해서 창조경제를 보다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아직 뭐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타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코너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 창조 경제타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잘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동안 우리 경제가 많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요소 투입형 경제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 전략이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오래, 더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접목해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제 성장의 정도가 좀 달라지게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가 노동과 자본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SNS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있는 거죠.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창조 경제의 의미가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과학기술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체가 어느 점 이하에서도 얼지 않도록 하는 관행각 기술이라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학기술에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더해서 설빙고라는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빙고에 넣어둔 액체 상태의 음료수를 꺼내서 뭐 화면을 보시듯이 살짝 충격을 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음이 생성돼서 슬러시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음료에 별도의 얼음을 추가하지 않고도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돼서 이제 과학기술로만 존재하던 원리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면서 이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창조경제는 일상생활의 아이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글나우라는 배식량 예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전에 메뉴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식사를 먹을지 안 먹을지 그 여부를 파악해서 당일 배식 규모를 예측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창조 경제.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또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창조 경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설치된 창문과 샷시는 지금까지 창호업이라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네. 이러한 창호의 정보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을 접목해서 창문에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스마트 센서가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주고요. 이렇게 해서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이제는 창조경제 시대를 이끄는 경쟁력을 갖게 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성을 구체화하는데 우리 또 창조경제타운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이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 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타운은 바로 도전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도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통해 도와주기 때문에 좀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창조경제타운의 역할입니다. 네, 앞으로 정말 이 창조경제타운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혹시 그 새해에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 있으신가요? 네, 지난 1년간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2014년에는 이러한 13년도의 어떤 기반을 토대로 민간으로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뿌리내리는 한 해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국에 조성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이 그 예가 될 건데요. 온라인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실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실품 제작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전국 각지에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인데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이나 대기업과 같이 대기업이 이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2014년 청마의 해인데요. 창조경제타운이 올해는 어떤 말보다 빠르고 힘차게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